병원 간호를 통해서 이 요양소의 내막을 제때 알려줬기에 놈들이 음모를 짓뭉개버리셔서 정말 괴로웠지. 아버지 전우들한테서까지 우심받고 배척을 당했을 때 어디가 하소연할 데도 없고 홀로 묵색이자니 그 마음이 늘 어주겠어. 어금동무, 앞으로는 사전에 꼭 좀 토론하고 움직이길 바라. 그랬으면 이번처럼 옥철이가 유기당한 일도 없었을 거야. 얼마나 큰 일을 해냈는지 알아요. 덕무도 우리 방패저인 한성원이나 같아요. 건호, 버전대로 넘버원 Just Cross the 38th Parallel. 나대면 네, 써. 아, 이래요. 그래, 당신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군사 재판에 나설 용의가 돼 있어? 대장님, 전 각오하고 있습니다. 마시오. 감사합니다, 대장님. 그래, 당신들 이번 달래촌 요양소 작전의 실패를 어떻게 봐야 하? 원인이 뭐요? 사람을 잘못 본 데 있습니다. 당신은 이들스러 우심하라는 우리의 지론을 잊은 게 아니오? 제가 20번 종옥구미를 우심하면서도 방치해둔 어르시. 종옥구미? 예. 명심하시오. 당신들의 이번 화살 작전이 성공하는가 실패하는가에 따라서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된단 말이오. 대장님, 믿어주십시오. 제 기어이 대장님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믿겠어.
최후의 믿음에는 최후의 판결이 따른다는 걸 명심하시오. 훈장을 받든가 목숨을 바치든가. 대장님, 저의 요구를 들어주시겠습니까? 뭐요? 여기서 나를 아는 사람은 대장님밖에 없게 해주십시오. 당신을 아는 사람은 나와 무라의 중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세 사람이 아는 비밀은 벌써 비밀이 아닙니다. 당신들이야 서로 초남매무지간이 아닌가. 이번에 진행할 고사의 중요성을 봐서도 비밀 홍수는. 오케이. 독화살 2로 이건 당신에 대한 믿음의 표시요. 자, 타케시, 성학사는 주후고 요공이 때 산주 하지도센노 대주조몽아 하리밍으로 사리대로 주의스러노다. 타케시, 지수와 사건에 하이산해도시대 나이치니 다들이쯔이다 토기 교산슝이샤도노 이신호 다타카이데 쇼샤니 나루토 공호시대이다 키미요 세신병샤다 도맙다. 세신병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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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て君のイランダミチが正しかったし、君の戦いがやはり褒めたたえるべき業績ということを今さらのように悟ったのさ。褒めすぎさ、ありがとう。侍は自分のためには野獣になるのも辞さないということ。じゃあおさらばだ。リフコイの村へ。하댔군요. 언니, 억철이가 남들에게 끌려간지도 벌써 1년이 넘었군요. 다 내 탓이야. 내 그때 억철이가 누나를 찾아가겠다고 떼들 쓰는 걸 기어코 막았어야 하는 건데. 됐어. 그게 어떻게 내 탓이겠니? 언니, 세상에는 귀인도 있지만 악인이라는 것도 있대. 악인? 악인은 가까운 보석에조차 저언이를 해준다는 게 오히려 해마니핀데, 내가 아마 그런 악인인가 봐. 생각해봐. 나 때문에 언니가 다성의 떠나보자 우절을 했지. 또 이번엔 하나밖에 없는 동생 옥철이까지 잃게 됐잖아. 언니, 이젠 우리 서로 가까이 하지 말자요. 난 매번 언니에게 해만 입히니까. 넌 괜한
소리. 나한테 하기냐. 대만석 그놈이지 뭐. 뭐? 그놈이 왜 날 한사코 따라다니며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어. 그야 물론 계급적 원수기 때문이지요 뭐. 아니 그건 맞지 않아. 우리 아버지나 그놈이나 다 같은 친일반동인데 뭐. 그러니 우린 같은 계급이라고 볼 수 있잖아. 그럼 그놈이 오늘 짝사랑하기 때문이야. 어? 짝사랑? 사내들의 야심이라 무서워. 갑돌인지 뭔지 하는 그 사람도 보려. 질투심 때문에 이 심순환이라는 한 여자 인생을 어떻게 망쳐놓는가 말이야. 참 요즘 듣자니까 그때 그 파견 아내네 부국장 어른이 와서 오늘 구원해줬다지요? 어? 이야 언닌 정말 좋겠다 야. 빨치산 어른의 사랑을 다 받고 나도 생뚱 같은 소리. 암만해도 그 부국장 어른이 온일 좋아하는 눈치야. 이럴 때 제꼭 결혼해요. 예? 그럼 나도 언니 덕에 소선여관 여리사가 될지 알겠어요? 싫으면서 할래. 언니 주세요. 계십니까? 어머나 범이 제설이하며 논다더니 부국장 어른은 정말 범은 범이다야. 예. 부국장 동지 안녕하셨습니까? 아주머니도 와 계셨구만요. 예, 우리도 방금 부국장 동지 얘기를 하던 참입니다. 그래요? 아, 언니 뭐래요? 얼른 나오지 않고. 부국장 동지가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저 예. 그럼 억금동무 억금동무 희생된 한종민과 유가족이 동무의 아버지를 찾고 있어. 우리 아버지를요? 아주머니 어서 들어오십시오. 아주머니가 찾고 있는 종빌 잔동지의 딸입니다. 수리야 어서. 어꿈이 순이 엄마, 어꿈이 우리가 어꿈이 얼마나 애타게 찾았는지 항일도 잘 없이들은 만나 다 물어봤고 온 병양 바닥을 다 훑었어요. 근데 순이 엄마, 전 순이 내가 만주의 영정에 가 계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금이 우리 머니는 두달 전에 김일성 장군님이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조국으로 나왔어요. 네. 순이야 어서 인사를 해라. 네가 보고 싶어하던 어금 언니야. 안녕하십니까. 순이야 어디 보자. 정말 멋있구나. 어금이 김일성 장군님께서는 해방이 되자마자 친히 항일 투사 동지들을 파견하시오 만주 일판에 흩어져 있던 우리 혁명가 유자녀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요. 이렇게 평양으로 데려오도록 운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아주머니 어금이 순이야 어금언니 어금이 지금 아버진 어디 계세요? 조상동지를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예. 투사동지들한테 모르니 조상동지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들 모르시더군요. 순이 어머니 우리 아버지 만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럼 조상동지도 잘못됐어요? 아직 우리 아버지 찾으면 안 됩니다. 저도 당분간 찾지 마시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순이 어머니 나라는 해방됐지만
우리 방패자의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순이 어머니도 순이 아버지가 지켜낸 그 비밀을 아직은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억조리, 억조리가 외안보예요? 사실 난 우리 순이가 망경대 학원에 입학하는 날 억조리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그럼 억조리도 순이 어머니 그 얘기 차차 하자요. 앞으로 전 보고 싶은 제가 조용히 찾아가곤 할게요. 예? 약속하지요? 순이 엄마 어꿈이 어금동, 난 어젯밤 한잠도 자지 못했어. 방패저의 무전수였던 환일배동제의 유가족이 장군님의 품에 안겨 행복한 삶을 누리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생각이 많아지더구만. 저도 온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김일성 장군님 품에 살아계신다는 생각. 아버지를 잃고 슬피 울던 순이가 학원 복을 입고 나선 그 모습을 보니 어쩐지 우리 역철이가 내 앞에 불쑥 만경대 혁명학원 학원 복을 입고 나선 것 같은 게. 어금동, 동문 어쩌면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구만. 가슴 아프면 가슴 아프다고 제발 속 시원히 부동질이라도 좀 하란 말이오. 고마워요, 강영동지. 하지만 전 아버지의 당부를 다 지키지 못했어요. 아버진 절 서부대로 떠나보내던 그날 밤 당부하셨습니다. 우리 혁명의 사령부를 단 한 놈도 놓치면 안 된다고. 마지막 한 놈, 그 그림자까지 깨끗 찾아내서 깡그리 잡아오세야 한다고 말이에요. 헌데 전 지금 독화살 1, 2호가 어디에 숨어있는지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만약 먼저 가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신다면 이 딸의 뺨을 쳤을 겁니다. 어금동, 미안해요. 말씀 좀 물읍시다. 예. 저 이 집이 정옥철이라고. 우리 역철이 아세요? 아유, 내가 면바로 찾아오긴 찾아왔고. 난 저 개성에서 왔수다. 예. 개성이라면 저 38선 너머에서요? 예. 미국 놈들이 강점한 땅이죠. 저 그 물 한 사발 좀 물읍시다. 네. 저 어서 드십시오. 예. 억철인 지금 우리 집에 숨어 있수다. 네. 악당놈들이 서울에서 도망쳐 나왔지. 엄마, 그래요? 매일같이 누나한테 보내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놈들이 눈을 밝히고 있으니 내 혼자서 어디 빼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내 억조리 편지를 가지고 사선 넘어 붉은 천리 달려갑시다. 아저씨 정말 고마워요. 나도 자식 가진 사람이요. 누나, 난 지금 개성만월동 12번째 있는 이양 아저씨네 집에 숨어 있어요. 그런데 판동놈들의 소굴에서 짓거리는 걸 엿들으니 지금 놈들이 흑남비료 공정을 시켜가려고 해요. 흑남비료 공정을 시켜가려고 해요. 시켜가려고 해요. 야, 이 북쪽 땅은 정말 남쪽 땅하고는 하늘 땅 차이띠다. 어디서나 공장국들에서 연기가 물물 나고 또 어디가나 웃음소리 차 넘치고. 아 참, 내 정신 좀 봐. 먼 길에 시장하시겠는데 어서 들어가 식사부터 하시자요. 그럴 제가 있나요? 아, 이제 열차가 당장 떠나겠는데. 예. 옥조리가 누나 소식을 눈이 까매서 기다리고 있수다. 아니, 아저씨. 아저씨하고 함께 가면 우리 옥조리를 만날 수 있나요? 아, 만날 수 있다 마다요. 우리 집 다락방이 꼭 숨어있는걸요. 그럼 저도 함께 가자요. 어? 아니, 그러다 아가씨까지 놈들한테 붙잡히면 어쩌려고요? 얼른 준비하고 나올게요.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빨리 준비하시오. 시간이 없수다. 아저씨, 가시자요. 자. 언니! 준난이구나. 어딜 가려고? 무슨 일이야? 옥조리 한테서 소식이 왔어. 응? 그래서 개성일. 개성? 응. 지금 개성이란 도시는 미국 놈들이 다 관준 데다가 온갖 판동들과 협작군들이 득실거린데. 못 가요, 못 가. 옥조리, 내게 하나밖에 없는 열붙이야. 야, 전 가겠다면 부국장 아저씨하고 토론이라도 하고 가렴. 어? 준난이, 이건 옥조리가 보낸 편지야. 옥조리 편지? 이걸 주면서 내가 개성에 갔다 온다고 전해줘. 아니, 아니 저... 가시자요. 야, 네. 언니! 걱정 말고 기다려. 아, 언니! 이 자식. 대니! 빨리. 야, 옥조리 임마. 이건 내 거야. 빌려. 자, 닦아라. 임마 잘 닦으란 말이야. 보기 해봐. 아, 임마. 빌려. 주봉옥 씨가 평양에 있는 네 누이에게 편지를 보냈으니 이제 네 누이가 널 데리러 올 게다. 우리 누나가요? 올해도 우리 고장에 대박이 들었어. 대감독이죠. 그런 말 담에 맞이 구수하. 밀리마, 적들이 나를 개성에 끌어들여 새로운 음모를 꾸미려 하고 있다. 그 내막을 끝까지 밝혀내겠어. 방패. 미안하지만 담이풀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거기선 남이선이 무엇인가요? 난 꽁 사는 꾼이다. 실은 저 아래쪽 마늘대 숲 속에 꽁이 많은데 이젠 38선이 가로막혔으니 참, 응. 한 대 피우시오. 자, 자요.
점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대의 사랑이 있어 고난도 시련도 웃으며 해방자가 아니라 침략자이다. 자, 이젠 다 왔으다. 어서 들어오시오. 억철아, 누나가 왔다. 정옥금 씨, 먼 길에. 수고하셨어. 내 놈이. 아하, 이거 오래간만에 만나는 동양 친구한테 말이 너무 쌍스럽구만. 내 동생이 어디 있어요? 동생 걱정은 마오. 내가 그새 동생 녀석을 극진하게 돌파쳤으니까. 그럼 우리의 극정이 상부은 조용한 방에서 따라갑시다. 야, 예. 새끼 빨갱이가 있는 창고문을 열라. 알겠습니다. 예. 가. 야, 저 안에 들어가자. 열라. 누가 죽기 전에 시간이긴 해. 예. 자. 저 여자 생체를 나한테 데려다줘서 정말 고맙소. 양중이 빨리 본부에 달려가서 파견 대장님에게 기다리던 손님이 왔다는 걸 보고. 예. 알겠습니다. 억철아, 예, 억철아, 억철아, 누나, 내가 무사했구나. 그래, 어디 다친 데 없니? 난 일 없어. 그래, 어디 먼저 우리 억철이 고생이 많았지. 그런데 여기는 왔어. 죽으려고 왔어. 응. 누나 죽더라도 내가 보고 싶었어. 그래서 왔어. 누나. 억철아. 누나. 버고파서 혼났어. 대인님. 아. 저 똥벌이. 그년놈들이 어디래? 좋아해? 예, 그것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합디다. 정말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상봉입니다요. 이 녀석 제법 감정을 있네. 어? 그런데 박윤 대장님한테 가는 양털보한테서는 왜 아무런 소식도 없는 거야? 예, 아 종호금이를 모셔왔다는 소식을 들으면 박윤 대장님이랑 아마 만사를 제쳐놓고 그 달려올 겁죠. 피꽃이 떨어진다. 마가울 날씨. 오빠. 자, 박인 대장, 이젠 정옥군이한테 갑시지 않겠습니까? 대대가 기다립니다. 회사를 앞두고 언제 그런 하찮은 계집년가 입방할 질세가 있나? 예? 아니 그럼 군인은 여기까지 왜? 양중위, 2분기 공산군들에게 그들이 열수를 쓸 때 우린 열한수나 열두수를 더 쓴다는 걸 보여주자는 거예. 예, 이제 독화살 1호한테서 무전이 올게. 그때까지 먼 길을 가야 할 파견대원들을 지침시켜. 알겠어요.
밤새 빗소리에 잠을 설쳤더니. 야, 박인 대장님을 멋으러 간 양중이한테선 아직도 소식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쇼. 젠장, 종업군을 빨리 끌어들이라고 허통칠 때는 언젠데 왜들 이렇게 꾸물거리는 거야? 이놈들이 나를 붙잡아놓고도 왜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걸까? 오빠, 오빠! 어? 드디어 덕화살 이러한테서 무전이 왔어요. 뭐? 일동 집합! 야! 기차! 예, 군들. 이제 얼마 안 있어 북한의 광해제철소에서는 제3호 용광로 출전식이 있게 된다. 바로 이 출전식에 우리가 노리고 있는 북한의 요직 인물들이 반드시 참가하게 된다는 정보다. 어? 바로 제군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기 위해 지금껏 맹물류를 해왔다. 바로 이것이 제군들이 은밀히 기동하여 잠복해야 할 북한의 그 황해제철소다. 3번! 넷! 너의 위치는 3호 용광로 맞은편 창고 지붕! 알았습니다! 16번! 넷! 나는 여기! 알았습니다! 모두 자기 임무를 똑똑히 알겠는가? 알았습니다! 좋다! 그럼 출동 준비를 갖추고 다음 명령을 기다리라. 헤쳇! 오빠, 난 이젠 군인한테 가 있겠어요. 뭐? 아니, 얘, 너 빨리 이들의 이목이 그 외딴 집에 집중되어 있다는 걸 잊었느냐? 그래서 내가 도독 거기에 틀고 앉아 있겠다는 거지요. 뭐? 오빠네 파견대 화살들이 떠난 다음 이 동굴은 빈집이나 혼자 지켜선 뭘 하겠어요. 황철에서 고살 성과적으로 치를 때까지 조롱 안에 든 종업구밀 다람쥐 새끼 놀리듯 하면서 박광룡 부국장 놈의 이목을 꼭 붙잡고 있겠어요. 아, 이제 어셨군요, 주봉옥 씨. 근데 파견 대장님하고 함께 오지 않고? 응? 20번은 어디 있어요? 저 창고에 꽁꽁 묶어놨어. 그럼 이제 우리 같이 극적인 상봉을 해볼까요? 달래천에 복수도 할 겸. 야! 예! 예! 식사는 시켰어요? 어? 당장 드시려면 식사나 세라. 식사야 시켜야죠. 우리 일을 단단히 도와주고 있는 귀한 손님인데. 20번, 내 이제 여기 딱 버티고 앉아 내년의 그 빨간 피가 어떻게 말라버리는가를 지켜볼 작정이다. 전현이 여기서 곧장 무덤으로 갈 수 있게 단단히 지켜요. 알겠습니다. 네. 식사야 시켜야죠. 우리 일을 단단히 도와주고 있는 귀한 손님인데. 대대인, 밤새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하긴 이젠 출동 시간도 다 됐으니 비밀도 아니지요. 어? 사실 종업금을 여기 끌어들인 건 내 짐작이 옳았어. 놈들은 날 개인 복수하자고 끌어들인 게 아니야. 그렇다면 역시 독화살 1호가 역을 쓰는군. 그러니까 황해제철소 보안사업을 총괄하는 그 박광룡이지 뭔지 아는 그놈의 이목을? 그래요. 이제야 달래천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게 됐어요. 야, 뭐래? 한상 차려야지. 예! 야, 옥금이.
뭐 저 소화산 중턱까지 황철 보안 사업을 총괄하는 그 파견의 녀석을 달고 왔댔다면서. 널 이용해서 그 내무국 놈들의 주위를 다 혼란시킨 틈을 타서 우리 개성 파견대 화살들은 북한의 황해 제철소로 조용히 스며들어간다. 이번에 독화살 1호가 아주 중대한 정보를 보내왔거든. 뭐 듣자니 요즘 일본 어른들이 파괴하고 간 그 제철소를 살리자고 온 황철이 부글부글 끓는다지. 물론 저 쇠물이 쏟아질 땐 북한의 심장부가 고개할 건 뻔한 거고 혹시 몰라 그때 우리 파견대가 탕탕. 대인님, 이놈들이 밥을 가져왔습니다. 어, 어서 배불리 먹이라. 이 자식아. 가만, 대인님, 이 년놈들을 다 먹고 나는데 밥은 어떻게? 에이, 민추가 물어볼 걸 물어버려구나. 예. 야, 일어나. 그럼 네 놈들이 우리 심장부를 감히. 자, 승전을 위하여. 위하여! 복철아, 시간이 없어. 저기 마늘대 쪽으로 얼리 뛰느라면 네모난 아저씨들이 널 구원해줄 거야. 싫어. 누나 말 들어. 그분들께 놈들이 황해 제철소를 노리고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서 그 놈들부터 사탕하라고 전해줘. 알았지? 누나가 안 가면 나도 안 갈래. 아, 너 왜 이래? 우리 혁철이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잘 알지? 응? 이 길 바로 아버지가 가신 그 길이야. 누나. 야, 왜 총질을 하는 거야? 에, 울산 애네석이 도망을 치길래. 뭐야? 아니, 강영재, 억철입니다. 어? 아, 저 새끼를 붙잡아요. 꼼짝 떠나라. 까딱 움직이면 2년의 이마에 마트멍을 날 테다. 10번. 이제 나와 마지막 결산을 할 때가 됐다. 20번. 당신은 언젠가 우린 입이 아니라 눈으로 말한다고 하더니. 난 오직 행동으로만 진실을 말하는 데 습관됐어. 가자. 걸어. 빨리 걸어. 양동무, 옥절 데리고 쳐싸워. 그리고 이 소식을 빨리 보고. 아니, 그럼 옥금놈은? 야, 종옥금, 너희들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황해제철소의 영광 우출성식은 지금껏 벌려온 우리 화살 작전의 마지막 페이지로 될 거다. 천만에, 그건 허튼 게 꿈이야. 그 전에 내년에 심장을 덜어내서 발기발기 탕천할 테다. 봐라! 응? 난 전형과 계산할 것이 많은 사람이야. 응? 그러니 전형의 숨통을 내가 끊어버리겠소. 종옥군, 날 보라. 주봉옥이 하늘의 해를 손바닥으로 가려보려는 내 놈들의 꿈에 부질없는 망상이라는 걸 땅속에 묻혀서라도 깊이 새겨두라. 네 놈이!
종옥꿈 동지, 난 홍춘혁 동지로부터 방패와 그 자녀들을 보호하라는 과업을 받고 지금껏 족구에서 활동해온 조국광복의 투수회원입니다. 홍춘혁 동지, 과업이요? 알도몬도 각하의 명령으로 우리 개성 파견대는 이제 곧 황철로 운밀이 기동한다. 파견대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만월동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의 딴 집이 불의의 습격을 받았답니다. 뭐야? 주공 씨는 그 자리에서 그만. 그럼 종옥구미는? 지금 송악산 중턱으로 도망치고 있답니다. 그년을 놓쳐버리면 우리의 것은 끝장이다. 야! 죽여! 내 여기서 쭉 파괴된 놈들 몽땅 여정될 테고 나도 함께 싸우겠어. 정신 있어. 여기 있으면 누가 죽는단 말이야. 그럼 완성 동지만 사주판을 버리고 나 혼자 달아나라는 거예요. 똥은 빨리 평양으로 가서 도가살들을 꼬꼬부려야 된단 말이야. 예. 이 대마성이 명이 질긴 사람이요. 내 인차 뒤따라갈 테니 우리 평양에서 다시 만나 그때 진짜 힘을 나눕시다. 이러는데 제발 부탁이요. 세워도 다 얘기하지 못할 만단 사연을 단 한마디도 나누지 못한 제 최후를 마친 조국광복의 특수회원 대만석 동지. 그는 우리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하며 하여 신념의 방탄벽을 잃은 수많은 방패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두구 쓴다고 다 장수가 된 건 아니야. 어디